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제주에도요 이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샛노랗고요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이렇게 침이 고이는 비타민 C의 제왕. 과연 어떤 과일일까요? 바로 그 과일의 수확 현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감귤의 고장 제주에서 감귤 대체 작목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인도 남부가 원산지로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 바로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몬 따고 있습니다. 레몬이요? 예. 이야, 잠깐만. 이야, 제가 이거 마트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농장에서. 예. 아니 제주에서 레몬을 하셨어요? 예.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되죠. 20년 정도? 예. 이 레몬은 직립성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저거 보이죠? 예, 쭉 올라가는 거. 저기 이게 레몬 가지의 저 레몬의 특성입니다. 가만히 내버리면 다 저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가지를 다. 내려줘야 돼요. 1년 내내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잔 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온주보다. 국내에서 레몬이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이 농가도 레몬 재배 1세대입니다. 당시 레몬 재배 자료도 전무했지만 감귤 재배 경험과 농가들이 문제점을 공유하며 재배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1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이거? 이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향 되게 좋다 이거. 향 너무 좋죠. 이거 까니까 이게 향이 확 올라오는 거니까. 조금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식감 기대가 됩니다. 아, 짠. 이거 신기한 거 쓴 거네. 시죠, 시요, 시요. 역시 비타민의 왕. 비타민 왕이에요. 한동안 저 비타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네. 이게 다 익은 겁니까? 예. 와. 이렇게 하면 다 익은 거예요. 다 익어도 이렇게 신 거예요? 예, 예. 아니, 이거는 당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최고예요. 이거는 그냥 나무에 그냥 있어가지고, 예, 그냥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때 따라서 따서 판매해요. 예. 수확세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11월 중순부터 계속 예,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때가 많이 하는 때인데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 팔로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다 집 안에 있으니까 정보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산 레몬은 수입산에 비해 비싸지만 웰빙 열풍으로 고품질의 신선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제주산 레몬에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농가들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찾거든요. 작은 거. 네, 그런데 이거보단 더 큰 것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크네요. 네, 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거보단 더 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좀 조금 비싸고 더 크면은 조금 싸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찾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제일 좋은 거로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은 거죠.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마트의 그 평균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용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좋은 건데 이거를 좀 홍보는 하면 좋을 건데 홍보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번엔 레몬 농가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수확에 왔던 레몬입니다. 네. 레몬으로 네. 농부님 네. 어떻게 좀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전문가인 네. 김양 선생님한테 아 그렇군요.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해보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레몬 하게 되면 음료로 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오늘은 샐러드를 좀 준비해봤어요. 닭가슴살 샐러드인데요. 네. 레몬은 과피에서 즙을 짜서 음료나 각종 음식에 쓰이는데요. 잘 안 짜지고요. 한번 짜보실래요? 자, 농부님 꽉 한번. 꽉. 네, 그렇죠. 레몬즙을 잔에 상큼한 샐러드용 드레싱을 만들어봤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레몬즙과 설탕, 올리브 오일만 넣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건강한 레몬 드레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맛있죠?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네. 퍽퍽한데 레몬이 들어가니까 상큼해졌어요. 그렇죠. 상큼한 닭가슴살. 네. 맛있네 이거. 상큼. 상큼해요.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이 두부의 원래 그 맛을 한 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 레몬은 즙을 잘 짜는 것이 관건입니다. 짜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짜려면 어쨌든 맑게는 안 되고 이렇게 짜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과육들이 같이 나오니까 좀 맑은 음식을 쓸 때는 딱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몬 농가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요거는 레몬 즙만 짜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원액 그대로 짠 거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 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레몬만을 가지고 제주시 농협에서 직접 만든 레몬즙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레몬청을 만들어 봤는데요. 잘 씻은 레몬을 얇게 썰어 설탕과 같은 비율로 넣고 한나절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탄산수를 넣어 상큼 달달한 레모네이드를 맛볼 수 있는데요. 기호에 따라 레몬즙을 더 넣어도 좋습니다. 짠! 아, 이렇게 또 에이드로 마실 수가 있어요. 한번 맛볼까요? 아, 진하다. 사실 이렇게 그 껍질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수입 레몬은 이제 덜 익었을 때 태평양을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올 때 방부제 처리도 하고 그리고 수입 레몬을 보면 겉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왁스를 발라요. 맞아. 그런 거에 반면에 제주 레몬은 그냥 싱싱하고 바로 농장에서 바로 따온 거라서 그냥 이거 그냥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면 두부님들이 이제 쓸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껍질에서부터 상큼하고 시원한 향이 풍기는 레몬. 제주산 레몬은 한 달 이상 선박으로 수송되는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와 안전성, 품질 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레몬. 새콤달콤 건강한 레몬으로 올봄 비타민을 가득 충전해보세요.